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하기성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아마 수험생들 중에 재학생들은 학교 기말고사 3학년 2학기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아마 수능 성적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전체적인 수험생들이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의 대학별 고사 분주하게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수시 합격자 발표가 통보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했던 대학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뭐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12월 2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시 지원 전략 강의를 왜 준비했냐면, 실제로 성적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원점수하고는 다른 구조의 표준 100분위 등급 성적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좀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또 이런 학생들도 있죠. 사실 부모님들한테 원점수를 알려드렸는데 그 가채점조차도 좀 불확실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종 보는데 수능 성적표 나오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에 눈치 작전해라 이러면 나와 경쟁자, 나보다 점수 좋은 아이들과의 눈치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눈치를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주에 미리 전략을 좀 수립해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 준비를 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 이과 학생들보다는 좀 사실 어렵죠. 지원 경쟁자도 굉장히 많고 또 대학 가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서 전략 같은 걸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인문계 정시 지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실 다음 주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뭐 졸업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재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경쟁자하고 또 수능 성적에 대한 구조를 먼저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졸업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들의 지원 경향이 내가 원서 쓰는 가나다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특히나 내 경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과하고 어떻게 구조가 좀 다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의 이치를 포함해서 먼저 재학생과 졸업생, 응시인원 예상하는 수치를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 15학년도하고 16학년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46만 1000 지원했었고요. 졸업생이 13만 3천. 그래서 졸업생의 비율은 한 22.39%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2016학년도에 지금 두 가지가 써져 있죠. 지원자하고 응시자 예상이라고 되는데, 지원자라는 건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고요. 응시자 예상은 한 7% 이상의 결시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정리해봤는데, 재학생은 아마 44만 8천 정도 볼 거다. 그리고 졸업생은 지난해보다 많은 한 13만 8천 정도. 응시 비율로 보면 아마 23.63% 정도. 아무래도 수능에서 재학생들보다는 성적 구조가 좋은 이 졸업생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영역별 응시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국어 AP0, 그리고 수학 AP0, 영어는 통합으로 봤죠. 자, 2015학년도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국어 B0의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올해 지원자보다는 응시하는 예상 인원을 좀 보실 때 국어 B0이 31만, 영어 같은 경우는 한 58만 정도. 지난해도 58만 638명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 분명히 문과는 사회탐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탐구가 지난해도 33만 2천이었고 올해 예상하는 인원도 33만 2천인데 사회를 보는 문과생들이 수학 A형을 보잖아요. 근데 수학 A형의 인원이 무려 이제 39만 7천 명 예상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A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또 문과에서 수학이 좀 어려운 3, 4, 5등급 학생들은 등급이 조금 더 하락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이 영역별 응시인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문계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점수로 알고 있을 텐데요. 자, 15학년도는 제일 밑에 줄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학년도인데 자 체리에 있는 16학년도 수능의 파란색 글씨는 가채점입니다. 아, 정확하게 12월 1일 성적표가 나오고 또 온 점수를 역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국어 B형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체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수능을 치루었던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작년 수능보다는 이번이 쉬웠어요. 근데 제 학생들은 6월에 100점, 9월에 97점 하다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 표현을 빌리자면 느닷없이 굉장히 어렵게 94점대에서 1등급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점수 때도 80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수학 A형입니다. 역시 지난해 수능 96점, 1등급이요. 6월에도 96점, 9월에도 96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점짜리 한 개 틀렸을 때 1등급 허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실제 가채점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점수를 볼 때 어떤 어머님들은 막 기도하신다 그래요. 더 낮아져야 된다. 막 그래야 우리 아이가 최저학력 기준이 된다 이러시는데 뭐 결과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성적 나오면 또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또 어떻게 됐나요? 가장 황당했던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가장 황당했던 난이도라고 보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98점이었고요. 밑에서부터 보죠. 6월에 100점, 9월에 100점이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 1등급 예상하는 점수는 94점까지 하락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내 점수가 저기에 해당이 되느냐, 1점이 모자라서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지난해 수능보다 그리고 6월보다는 높아졌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음에 사회탐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는 모든 과목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전년도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었죠. 45점,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면서 1등급. 생활과 윤리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반대로 1등급이 50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측이 될 수 있고요. 한국사는 지난해 47점인데 올해도 역시 쉽게 출제돼서 한 50점대.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어땠나요? 작년에 굉장히 쉽게 나와서 48점이었는데 44점. 그럼 이 화면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채점한 점수는 원점수입니다. 국수형 점수야 나중에 응시원이 많기 때문에 합산해가지고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어려운 과목, 특히 이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런 과목을 합산하게 되면 자기 총점이 낮을 거예요. 그 낮은 총점으로 배치표를 보고 어디 간다 못 간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 나오면 온 점수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표준 점수와 또 백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동아시아사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면 그 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온 점수 배치표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나중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에서는 훨씬 좋은 어떤 컨디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쉬운 과목 선택했던 친구들은 온 점수 총점에서 배치표 보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표준 점수나 100분이 나오면 점수가 하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 드리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12월 2일 이전에 보는 배치표는 온 점수 배치표고요. 또 온라인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역시 온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채점은 맹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체크할 게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가 나온다, 또 100분위 등급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상 등급이라는 것은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아마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고자 하는 대학이 이 수능 점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를테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도 주요 대학별로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활용지표를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다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가천대, 경기대, 광운대, 또 국민단국대 그리고 내려가신 뭐 덕성, 동덕,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뭐 인천대, 한성대. 그러면 대학을 굳이 서열하는 건 아니지만 중위권 대학과 여자 대학이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중위권 학생들은 100분위 성적을 반영한다고 한다는 것은 100분위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출제된 과목은 100분위가 빨리 손실됩니다. 자기 온 점수 떨어진 것보다 표준 점수가 하락한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100분위 대학 이번 연도의 수능 난이도 보면 사탐을 잘했어야 되고요. 역시 또 뭐
또 국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이상하죠? 표준 플러스 10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학생들이 수시까지는 그냥 입시에 대해서 수시 정보만 가지고 있다 정시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쓰고요. 탐구는 100분위를 쓰는 대학입니다. 세종대, 숭실대가 대표적입니다. 자, 마지막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국수영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요. 탐구는 과목 간의 난이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불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환 표준 점수를 써준 대학이 있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여기에 주요 대학이 다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서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상당히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탐구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렵게 선택한, 그러니까 자기 선택한 과목이 어려운 친구들은 엄청 유리할 거고요. 자기 선택한 과목이 쉽게 나온 친구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해서 반영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경쟁자의 구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능 성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이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잠시 광고 보고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숲속을 헤매는 수험생의 모습이 형상화됐는데 우리 친구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또 무료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10시간 릴레이 생방송도 있고요. 적극 활용하신다면 저렇게 숲속에서 헤매는 친구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정시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건데 수능 못 봤다고 막 그 지금 부모님하고 싸우고 집에 안 들어가는 친구는 없겠지만 나중에 성적표 나오고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정을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또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들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니까 먼저 화면을 통해서 남은 대학 입시 일정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다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12월 2일 날 성적표가 나옵니다. 정시 모집은요.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대학별로 3일 이상 그러나 이제 짧게 원서를 마감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각 대학의 그 원서 시작일과 마감일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의 최초 합격자 발표 최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월 28일까지다. 정시는 가군부터 전형을 하고요. 가군 발표, 나군 발표, 다군 발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하는 기간은 1월 29일에서 2월 2일 사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정시 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추가 합격을 시행하는 기간이 있는데 2월 16일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충원 등록은 마감하는 날이 2월 17일까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뭐 이제 12월도 안 됐는데 결국은 2월 중순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뭐 정시에 썼던 대학에 대해서 최초 합격 또는 추가 합격까지 기대를 보겠죠. 뭐 어떤 학생 그런 말 해요. 10대에서 20대로 가장 넘어갈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추가 합격할 때래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담도 추울까봐 문 닫고 들어가는 건데 추가 합격까지도 계산해 놓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거. 올해는 특히나 수능이 지난해보다 또는 6월보다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16학년도 올해 정시모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올해 정시모집의 인원이 좀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감소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학년도부터 쭉 순차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증감 비율이 나와 있어요. 계속 줄었죠. 1.4, 2.2, 2.6 줄다가 이상하게 15학년도 지난해 때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었어요. 근데 다시 올해는 소폭 2.5%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위에 중요한 말 있죠? 정시모집 옆에 가로 열고 수시 2월 인원은 미포함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계획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실제로 다 뽑으려고 하지만 다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있다. 물론 자연계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이 인원이 또 넘어오면 여러분의 컨디션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감소했는데 여전히 이제 두 번째 입시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의 어떤 활용 지표 이런 것들인데 화면 넘겨서 바로 정시모집의 수능 활용 비율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결국은 수능이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학이 몇개 대학이 또 수능백을 하는지 화면 나와 있죠. 14학년도부터 16학년도까지 위에서 아래로 정리됐는데요. 자, 가장 왼쪽에 수능 100% 활용하는 대학. 2014학년도에는 107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개 대학이다. 인문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으면 실제로 정시모집에서는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요 대학의 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도 우리가 수능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수능만 쓰느냐, 아니면 학생부나 또는 비교과, 면접 이런 거 어떻게 쓰느냐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수능 100으로 반영하는 주요 대학들 명단이 다 뜨고요. 학생부 5%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숭실대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10% 반영 대학에는 뭐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나 20%는 외형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상명대 사범계열은 면접이 있고요. 적인성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의 사범계열에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부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 비율이 10%인데 보세요. 반영 교과가 문과 국수영사 교과별 상위 세 과목. 그러니까 국수영사 안에 있는 교과의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잘한 과목을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반영하고 있다. 비교과는 쓰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을 쓰고 비교과를 쓴다 그러는데 출결하고 뭐 봉사, 뭐 수상 임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국수영사 상위 각세 과목이다. 이렇게 큰 변별력은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세대도 역시 교과 50%, 이제 비교과는 출결 봉사 본다라고 우측에 써져 있죠. 여기는 세 과목씩 최대 12과목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인데 여기도 좀 특이하죠. 국수영사과 5개 교과에서 잘한 거 30단위만 선택해서 반영을 하고요. 학년학기 구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고대학교는 국수영사의 전과목, 그리고 반대로 한양대 낙원에서 10% 쓰는데 여기는 또 교과별 상위 10과목을 본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쌤, 학생부를 10이나 20을 쓰는데 그럼 실제로 요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샤프하다는 건데 각 대학의 이제 급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학생부 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90점을 주겠다. 근데 4등급에 가면 89.92요. 큰 차이가 안 나죠? 고려대 27점인데 4등급에 26.5. 연세대는 1등급에 50점을 주는데 뭐 특목고 학생이나 재학생 때 공부를 내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졸업생들을 위해서 49.25, 0.75 차이 납니다. 건대는 1등급과 4등급에 한 1점 정도 차이 나고요. 한국외고대학 같은 경우 1.5 정도. 그러니까 뭐 교과를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렇게 미미하게 반영하면서 교과보다는 학생부보다는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주요 대학들의 니즈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원 전략 여러분들이 뭐 특징과 관련돼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지원 전략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자의 구조, 졸업생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들이 또 원서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정시모집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 경쟁자의 심리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략 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원칙을 세워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지금 뭐 6월에 비해서 내 점수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멘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년에 또 입시 변화가 A병이 통합되고, 뭐 한국사가 새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적을 하나 둬야 되겠다. 하나는 합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반수 전략이죠. 아니다, 아니다. 나는 6월, 9월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단 말이죠. 좋은 점수를 경험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결과가 안 나오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특히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시 최장력 조건을 다 만족시켰고, 논술도 잘 보고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시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재수를 불사해서라도 정시에 좀 상향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정리하면 세 가지죠. 오래 가는 거, 아니면 반수를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냥 처음부터 재수를 고려해서 공격적인 지원을 해보는 거. 이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학이 안 나온다, 내가 원하는 학과 못갈것 같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 다시 재수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막 담임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짜증이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도 옆에서 답답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시 지원 원칙 화면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기준이 왼쪽에 나와 있어요. 입학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정시는 가나다 원서를 쓰니까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 또는 하향 지원이 반드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적정이라는 건 최초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는 점수에서 여유 있게 쓰는 거고요. 하향 지원이라는 건 자기 점수를 남기고 내려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수를 고려하는 전략을 짠다 그러면 가나군 중에서 적정 지원, 그러니까 뭐 최초 합격 기대하고 그리고 좀 돌면 추가해서도 빨리 돌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반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재수를 고려한 전략은 가나군 모두 다 그냥 소신, 상향 지원, 뭐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나보다 점수 좋은 아이들이 옆에 군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도전하는 걸 말하죠. 근데 화면에 다군의 특징이 있죠? 다군은 전부 다, 입학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나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더라도 다군에서는 전략을 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소신 지원 또는 상향 지원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또 하나 화면을 통해서 정시 원칙 세워야 될게 있어요. 자, 보시면 기준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대학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학과 우선으로 할 거냐.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과랑 고민이 다르죠. 선생님, 과는 뭐 어차피 인문 쪽으로 가가지고 낮은 학과 가서 나중에 전과 아니면 복수전공까지 기대하는데 대학의 밸류를 높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닙니다. 저는 취업률 고민하고 제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은 좀 낮추더라도 경영학과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 정할 때 대학 우선인지 학과 우선인지 미리 성적표 나오기 전에 부모님하고 논의를 해두세요. 두 번째는 학생 B라고 써져 있는데 수도권에 통학을 할 거냐, 소위 말하는 인경기 대학이죠. 이제 수도권 통학은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 전철이라는 건 창문 밖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제 수도권 통학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지하철 타고 못 가면 차라리 그냥 서울권 대학의 캠퍼스, 뭐 예를 들면 원주에도 있고요, 뭐 충주에도 있고요, 아니면 세종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겠죠. 뭐 이렇게, 아니면 경주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캠퍼스의 밸류를 쫓을 거냐, 이것도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들어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결정할 수도 있겠죠. 자, 학생 C는 어떤 결정했나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나중에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해서 국공립대학의 학과 밸류를 보고 가겠다,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서울대학에 그냥 지명도 있는 대학 이렇게 가겠다, 이둘 중에 하나도 고민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여학생들의 고민인데, 남녀공학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여대도 무관하냐. 특히 이제 여대를 조금 기피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여중 나오고 여고 나왔는데 선생님 제가 여대 가야 되나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대학에 와서 비로소 남자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여중 여고 나온 친구들이 여대에 좀 특화돼 있지 않나,
여대 생리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대를 간하다 다 쓰고 신비주의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이냐 여대냐 놓고 여학생 고민할 때는 솔직히 여대는 여학생끼리만 경쟁하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수학 성적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는 좀 성적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 쓸때그 여학생의 도수 분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만점으로부터 자기 점수까지 올때 누적 인원. 남녀를 합쳐서 계산하지 말고 여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원서를 써야 되고 또 하나 여학생들이 뭐 여러분도 여학생이지만 가나다 중에 하나를 내렸을 때는 정말 안정하향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몇점 내려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대했을 때는 막한 5점 내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지원자들의 심리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군별 지원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봤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제가 판서를 좀 할게요. 수시 때는 6장의 원서를 썼는데 정시는 이렇게 가나다 3장의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명 이상이 안 되는 모집군은 분할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가군의 과가 있으면 나군에 없고요. 나군의 과가 있으면 가군에 없는 게 특징인데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게 보통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가군과 나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권 대학이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가군이나 나군 중에서 전략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실제 다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만만치,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대학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원서를 안 쓰는 친구들도 있고, 특별히 올해 변화 중에 이제 좀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중앙대학교가 다군의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은, 친구들은 뭐 여기서 서울대, 서강대, 뭐 여기는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쓰고 다군에다가 중앙대를 초이스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 뭐 가나, 나다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분할 모집 경우에는 전형 요소가 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가군에서는 수능 100으로 뽑는데 예? 여기 와서는 수능을 90을 쓰고 여기서 학생부를 10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쪽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랑 이쪽의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유를 좀 그냥 만약에 수능 100으로만 반영하면 교과가 완전 불리한 친구들이 점수를 좀 내려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컷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나군에다가 원서를 씁니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근데 문제는 경쟁군, 여기 군에,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기 라인에서. 이 정도 되는 대학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 학과의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서 하향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는. 아, 내가 점수를 조금 소신껏 타이트하게 쓰지만, 나보다 점수 좋은 애들이 이쪽에서 합격해 나가면, 상당수 많은 애가 합격해 나가면 나는 뭘 기대할 수 있죠? 네,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부활 승천. 근데 반대로, 여기다가 원서를 타이트하게 썼어요. 뭐, 마이너스 1점 또는 플러스 2점 정도 가지고. 근데 이쪽에서 나보다 점수 좋은 아이들이 합격 결과를 못 받고 떨어지면 이쪽으로 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군, 경쟁 모집군의 선발 인원, 그리고 분산 또는 집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화면 통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군인데요. 다군은 실제로 상위권 대학이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신상향하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죠? 그런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자기 점수보다는 조금 소신껏 또는 올려서 써놓고요. 나중에 도는 걸좀 기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군은 뭐 이렇게 돼요. 뭐 6바퀴 돌 수도 있고 10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군에서 전문 용어를 쓰죠.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 조수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썰물이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밀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온소를 딱 타이트하게 썼는데 나군으로 빠지고 가군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나는 썰물의 축복을 받고 추가 합격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 들어오는 거야. 가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고요. 나에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그럼 이제 익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군에다는 뭐 예측이 함부로 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수를 딱 맞춰서 아, 나 여기 5점 내렸으니까 안전해. 뭐 이런 건 전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는 원서 접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군에다가 한 3, 4점 남기고 이런 게 이제 모의 지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이런 군의 특성이나 옆에 군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심리를 읽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배치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군의 점수가 한 3점 남으면 자기가 여유 있다. 그 남는 점수에 대한 기준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10점이 남아도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점 남는데 많이 남는다라고 심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군에다 점수를 여유를 남기고, 여기서 뭐 상향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하고 논의하시다 보면, 가군부터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보통은 가군과 나군에서 전략 수립, 그리고 다군은 소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군별로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가천대부터 볼까요? 가나다 이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의 인원을 안 뽑고 나다군으로 이제 가는데 다군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군의 실제 지난해 인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가천대 다군에서 추가 합격이 몇 번까지 됐었다 해서의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가나군 분할 모집하는데 나군의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이 많이 준 거죠. 근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가나군의 인원을 줄이고 다군의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가천대나 강원대가 공통적으로 다군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대학을 내려쓰는 집단이 가군과 나군에서 어디를 쓸 거냐, 그러면 그들이 어느 대학이냐, 어느 과냐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컴퓨터로 들여다보는 학교 계측이나 모의 지원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종이로 되어 있는 배치표를 딱 보고 가나다를 붙여놓고 자기 점수보다 옆에 군에 높은 점수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여자대학교는요, 가군에서 123명이 추가로 들어오고 나군과 다군의 인원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군의 서울여자대학교는 전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년에 몇 번까지 빠졌냐 이런 거를 여러분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입니다. 숭실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군의 인원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 선발하지 않았는데 가다군에서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는 구조입니다. 중앙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해 65명 선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25명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군에 분포가 돼요. 그러면 가군에, 나군에, 중앙대보다 윗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여기를 내려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용어를 쓰죠? 썰물됐다가 밀물됐다가, 썰물됐다가 밀물됐다가 하면서 촘촘하게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보이겠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다군 선발하지 않고 가나군인데 가군의 인원을 조금 늘리는, 그리고 한양대는 가나 모두 다 전년도보다는 인원을 늘리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시에 군별 변화도 좀볼 텐데요. 모집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자, 화면 보시죠. 모집군을 유지하는 대학 그대로 15학년대 가나다, 그럼 이번에도 가나다. 그럼 이런 대학들은 이제 실제로 전년도 추합이 몇 번까지 됐었느냐, 그러면 올해도 의미 있는 번호가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가나 그대로 유지하는 대학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군은 축소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모집군이 뭐두 개나 세 개였는데, 자, 화면을 넘겨서 좀 보여주시면, 모집군 축소 대학은 가나다에서 그냥 가나로, 다군 아예 선발하지 않은 한국 외대가 대표적이고, 또 나다로 선발하는 가천대도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군을 확대하는 대학도 있어요. 두개 군에서 선발하다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쪼갠다. 그러면 이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년도에 가다군만 선발했는데 나군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다군의 인원은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추합이, 추가 합격의 번호가 조금 인색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예상하셔야 되고, 역시 서울여자대학교도 나다군에서 가나다로 모집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지원 전략 수립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군별,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는 지원 전략이 수시 지원 전략이었다. 원서 6장 썼어요. 그냥 내가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적합성이 있느냐, 필요한 논술 전형 가느냐,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종합 전형 가느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정시 모집은 그 점수 구조, 수능이 절대적인 변별력인데 그 구조 안에서 나와 점수가 비슷하네, 아니면 나보다 점수가 더 좋으네, 뭐 너무 또 오지랖 넓게 나보다 안 좋은 애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두 개의 상황에서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각 대학이 또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점수의 총점만 가지고 이 대학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은
영역별로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물론 교대처럼 막 25, 25, 25, 25 동일하게 4분의 1로 반영하는 대학 경우에는 총점이니까 하나를 못하면 다른 걸로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준 점수가 나오고 100분위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잘한 과목의 비율이 높은 대학, 그 대학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근데 대학마다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일단 국어를 좀 많이 반영합니다. 40%대 반영하고 수학을 정말 친절하죠? 적게 반영해 주고요. 그리고 영어가 40에 30인데 수학을 적게 반영하니까 성신여대 인문, 그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 국어교육과가 국어 비중이 굉장히 높고 수학은 낮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성신여대 인문은 국어하고 영어가 80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탐구가 10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총점이 좀안 되더라도 국어 영어가 동점다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명지대학교가 좀 독특한데 역시 여기도 국어하고 영어가 36, 36 비중으로 높게 반영되고요.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국어 영어 35, 30.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문과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이에요. 근데 네 경향을 고루 반영하면서 어찌됐든 비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광운대 경영학과나 성균관대 중앙대는 어떻게 해요? 30, 30, 30. 탐구는 10을 반영하고 국수영의 비중을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대 한국외대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죠. 35%. 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묻어나요. 근데 수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10% 낮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하고 사회로 구분하는데 여기 인문에서는 국어 영어를 30, 30 반영하고 수학을 비중을 낮췄습니다. 세종대 어떻습니까? 세종대 독특하죠. 영어가 40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10이고 수학이 20인 거죠.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면 영어 절대평가 되니까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대학들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가천대 인문사회 계열도 수학의 비중은 낮지만 국어 영어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상당히 많은 대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딥니까? 국어 30, 영어 30. 그러나 수학과 탐구는 20, 20. 그러니까 거의 6대 4의 비율로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죠. 문과는 국어 영어가 중요하니까 60%, 수학 탐구는 이렇게 반영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인문사회,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인문계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28.6%씩 탐구는 14.1을 반영하는 게 고려대, 시립대, 연세대 순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중앙대하고 흡사 비슷하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대 고대를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가군의 서강대를 쓸 때는 누가 더 수학과 영어를 좀더 높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내렸을 때 총점으로 그냥 내려쓰는 게 아니라 또는 올렸을 때 총점으로 올려쓰는 게 아니라 비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과보다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죠. 서울대학교는 수학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단국대 응용통계나 건축, 뭐 숙명여자대학교 경상계 이하여대 한국교원대인데 여기는 25, 25, 영어의 30.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비중을 독일하게 하고 영어를 5% 정도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죠. 동덕여대 또 교대 중에서 서울교대 경인교대인데 동일한 반영 비율입니다. 25, 25, 25, 25. 그러니까 교대는 거의 다뭐 그렇게 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사회는 수학의 비중, 문과지만 사회 계열의 경상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35% 쓰고 있습니다. 단국대, 아주대, 미디어, 뭐 간호 이런 과들이 있는데 거기는 역시 서강대랑 비슷하게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을 높게 반영하고 있고요. 단국대 국제경영학과니까 아무래도 영어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40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국어를 망친 문과 학생들에게 보루가 되는 대학이죠. 어딥니까? 예, 숭실대 경상, 아지대 금융공학이나 이비즈니스, 여기는 국어 15% 써줍니다. 수학 영어가 중요합니다. 더 극단적이죠.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나 경영, 융합보안학과라고 있는데 과도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국어 10% 써주고요. 국어 못했니? 너를 용서하겠다. 예, 수학하고 영어 성적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화면상에 안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뭐 이런 대학도 있죠. 국어 영어 중에 뭐 택일 아니면 국수형 중에 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참고로 홍익대학교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못한 거 하나를 버리고 세개 영역만 반영하는 아주 특이사항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길게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수능 못 봤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한 거를 덮어주고 적게 반영하고 자기 잘한 걸 많이 반영해 주는 대학.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군과 나군, 다군 중에서 하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면 이런 반영 비율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2 외국어 한문 또 반영하는 것도 있죠. 화면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2 외국어는 서울대학교가 필수로 응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탐구가 혹시 망했다면 대체를 해주겠다. 주요 대학이죠. 뭐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역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과대체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문과 입장에서 똑같으니까 건대, 고려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역시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고요. 특이한 경우에 이제 숭실대가 모든 과목을 대체해주는 게 아니라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문에 한해서만 대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미리 알고 아마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정시의 지원 전략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 앞서 선생님 말할 때, 정시는 수능의 변별력이 높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각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이제 공지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가나다 모든 군에서 동점자 처리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온서를 쓰면 머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군과 나군이 전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아니면 둘다 동점자 처리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보고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동점, 총점 대비해서 이제 이런 건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 성적 좋은 애부터 뽑아요. 동점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수학,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표준 점수가 몇 점이라고 됐는데, 자기 점수가, 건국대 지원하는 총점의 평균이 있거든요. 그 평균보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 영어가 안 좋은데, 건대를 총점에서 몇점 남기고 쓴다고 안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동점자 처리 기준의 조건 합도 일치를 시키는 게 좋겠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 계열은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그러나 이제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 경상계열 포함되죠? 수학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사회 순으로 동점자 처리합니다. 고려대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순으로 전과를 그렇게 처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수능 100%로 반영하는데 만약에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학생부 교과 영역에 동점자 처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시립대학교는 뭐 내부 규정이 있다는데 미공개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뭐 성균관대, 연세대, 특히 이제 이화여자대 같은 경우도 미공개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국어, 영어 보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양대는 문과하고 상견 계열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정시의 지원 전략에. 탐구 반영하는 방식도 좀 다양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말로 드리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탐구 그냥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 칸에 이런 데 있죠. 백분위를 보정해서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한다.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보셨어요. 표준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라고 했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이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라는 건데 이게 참고로 전년도에 주요 대학이 변환 점수표를 만들어가지고 공개했었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점수가 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과목마다 점수 차이가 있으니까 백분위 100을 맞은 학생에게 연세대부터 중앙대까지 각각의 자체 점수를 줬다라는 거죠. 변환 점수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백분위 100에 해당되는 중앙대 한번 예를 들게요. 제일 오른쪽에 백분위 100에 67점을 줬어요. 근데 1등급 끝에 해당되는 96. 그러면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4점 차이가 나겠죠? 근데 변환 점수에서는 96에 65.5를 줬습니다. 1.5 차이밖에 안 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사회탐구가 여러 개 과목이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탐구의 변별력을 낮추기 위해서 대학들이 점수의 실질적 반영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과는 탐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탐구보다도 오히려 수학, 국어, 영어가 중요하다. 특히 상위권에 탐구를 변환 표준 쓰는 대학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그대로 점수 차이가 되겠죠. 100이냐 96이냐 아니면 90이냐. 그래서 우리 100분이 쓰는 여대 또는 중위권 대학은 이 도표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미리 팁을 드리면 이 100분이 변한 표준표는 대학이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면 나중에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해줍니다. 이건 참고로 지난해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탐구를 갔다가 두 과목을 응시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 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죠. 여기 보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주로 이제 중위권 대학들인데 뭐 가천대, 동덕여대, 수원대, 서경대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역시 3개 영역 반영하면서 탐구 한 과목 써주는 대학에서 역시 한신대나 협성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덕성여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반영하면서 선택으로 하는데 역시 탐구를 한 과목 쓰고 있으니까. 그럼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 어떤 거 유의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탐구 한 과목이 지존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탐구 한 과목 쓰는 대학들이 중위권이라서 100분위를 반영해주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의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 아니다.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원서 쓰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전략 여섯 번째. 학생부 반영에 대한 유불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하는데 반영하는 방법이 상이할 때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모집 단위별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상이한 대학인데요. 도표로 몇 개 대학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샘플이니까 화면 보시죠. 자, 보면 동덕여자대학교는 나군, 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다군은 사회과학대학, 정보과학대학 이렇게 하는데 나군에서는 학생부를 쓰고 다군에서는 학생부를 안 씁니다. 한양대도 역시 나군에서는 쓰고 가군에서는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군에서는 이제 수능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합격에 나중에 이제 그 점수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인천대는 전형별로 그러는데 뭐 가다군 일반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고요. 또 수능 우수자 동북아 국제통상은 그냥 수능 100으로 뽑는 구조.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다른 게 이제 세종대인데 세종대는 연출 제작을 제한 전모집 단위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연출 제작은 뭐 수능을 100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이지만 군별로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전형별로 다른 게 있고요. 아니면 모집 단위별로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부터 우리는 지원 전략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기 마지막이 아니고 일곱 번째군요. 수시에 추가 합격 후에 최종 2월 인원까지 좀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일정상 12월 2일날 성적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월 9일까지 수시 합격자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등록 충원 하죠. 그게 아마 22일날이 등록 마감일이에요. 12월 22일날 오후 4시가 돼야 대학이 마지막까지 통보한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연락을 받은 친구들이 여러 대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한 개만 등록하겠죠. 그럼 결국 이제 정시로 2월 돼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성적표 나오고 가군 어디 쓰자, 나군 다군 어디 쓰자 1차 결정을 하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쓰는 대학과 학과가 2월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언제 체크해야 되냐면 12월 23일 날. 그러면 2월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컨디션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전년도에 2월 인원 추가 합격 횟수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건국대학교는요, 지난해 문과 34명이 이월됐는데 2차 이후에는 개별 통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는 뭐 29명 넘어갔고 4차까지네요. 경희대 3차까지 91명, 고려대는 뭐 4차까지 했는데 41명이 이월됐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 중앙대, 홍익대는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건 추가 합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립대는 2차까지 발표하고 24명, 성균관대학교는 84명이 넘어왔는데 3차까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2월 인원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추가 합격하는 횟수가 다르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가야 된다? 12월 22일까지 집계가 다 끝나면 대학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해주겠죠. 어떻게 공지할까요? 정시 확정 인원 이렇게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쓰는 대학이, 자기 쓰는 학과가 어느 정도로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입시기관들이 예측하는 정시 배치표 또는 정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넘어오는 인원까지를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인원이 많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배치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어떤 전략을 짤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합격을 기대하는 모집 단위, 합격을 기대하는 모집군
그러면 가군이냐 나군이냐 또는 어떤 학과냐 이걸 정했다면 저는 초반에 지원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온수수 첫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겠다, 내가 경쟁률을 높이겠다고 해서 막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감일까지 가봐야 되는데 정시 지원 전략은 정말 눈치 작전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세계 대학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 서울대에서도 눈치 작전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서울대학교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회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사범대죠. 근데 여기가 이제 온수 접수 하는 날 오전까지 경쟁률을 보면 1.0, 1.1, 1.2 이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엄청나게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증가분을 보세요. 5.3, 4.8, 4.0.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인문계열, 국어교육과 농경제 이런 데는 2.2, 2.4, 2.3 대 1이니까 높다라고 생각되고 오지 않았죠. 근데 오전까지 낮았던 이대리 안 됐던 학과에 대거 원서를 쓰면서 막판에는 뒤집혀 버리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원서 쓰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작전을 했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과 소신보다는 대학에 합격을 어떤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능이 또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눈치 작전을 했던 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심리학과 간호학과 입문 언론 홍보 영상 보세요. 온수 접수 전에 오전에 보니까 2.79 대 1, 2.87 대 1, 3.54 이미 넘어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에 증가분은 0.85, 0.86, 1.4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학과나 중문과 실내건축은 직전 오전에 보여줬더니 낮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오히려 증가분이 사회복지학과가 무려 13.55 대를 되면서 폭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럼 두 대학의 공통점 뭡니까? 여러분들이 온수 접수 직전까지 보여준다, 오전까지 보여준다. 근데 지나치게 경쟁률이 저조한 학과는 마지막에 어찌 될지 모른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보셨으니까 경희대죠. 경희대학교는 의상사회학과 간호학과 입문이 벌써 오전에 2.35, 2.92, 3.54 대까지 갔었다. 그래서 나중에 증가분은 적고요. 오히려 1.2, 1.23, 1.39였던 낮은 학과였던 것들이 증가분이 높아지면서 역시 공교롭게 세계대학의 직전에 보여줬던 경쟁률이 마지막에는 뛰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쟁률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이건 뭐 제가 샘플로 세계대학만 보여드린 건데 중위권 대학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눈치 작전 하다가 한 3개 정도 과를 이렇게 선별을 해놨는데 그 중에 너무 낮은 과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눈치 작전 할 때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세계대학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쟁률 추이에 온수 접수 직전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첫째 날 온수 접수 열리자마자 바로 접수하는 건 나는 재수를 결심했고 가나다 모두 올려쓰겠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쓰고 그냥 결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수를 고려한다거나 올해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모집군 가나 여기 안에서 전략을 짠다 혹은 뭐 다군까지도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시의 2016학년도 여러 가지 정시 특징 그리고 나만 고려하지 않고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정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입시가 상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정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담임선생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정시는 실제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내가 나만 보고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와 점수가 비슷한 애 아니면 나보다 점수가 좋은 애가 내가 소신껏 쓰는 이 군에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심리까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듯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6월, 9월에 비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점수를 경험했던 친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섰을 때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자, 더 내려가자, 더 내려가자 그러면 도수 분포에 분명히 그 점수 때 써줘야 되는 친구들이 다 내려가 버리면 위에가 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가 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에서 봤지만 막 막판에 몰리면서 경쟁률 증가분이 확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세 번째 드립니다. 12월 1일 날 성적표 받으시고 22일 날 2월 이론까지 다 넘어오고요. 2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지원 전략의 핵심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부모님과 또는 입시에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어떤 합격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기저귀 TV 상담받과 같이 1년 동안 수고했던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